안녕하세요. 이야기꾼입니다. 오랜만에 봄 소식을 알리면서 구독자가 아직 1,000명이 안 되지만 500명한테 500명이 500명도 안 되었지만 500명이라고 생각하고 미리 주는 나눔을 하려고 해요. 5명에게 여기서 원하는 거 하나 가져갈 수 있어요. 물론 안 되는 것도 있어요. 이 홍옥은 안 돼요. 이건 우리 남편 거고. 근데 여기 뭐 홍옥만 있는 게 아니라 얘는 뭐냐? 얘도 사과나무네. 사과나무는 다 제가 갖고 싶고, 물론 여기 있는 건 모두 다 제가 다 갖고 싶은 거예요. 그렇지만 다 가질 수는 없고 나눔해 드릴게요. 5분에게. 꽃 폈어요. 사무실에서 더 왔는지 애들이 다 피고. 얘는 또 뭐더라? 얘 이름은 바이오 체리네요. 바이오 체리는 체리가 아니랍니다. 체리인 줄 알고 샀어요. 이거 보이시나요? 꽃? 너무 가까이에서 안 찍히나? 이것도 예쁘죠? 참, 여기 물꽂이에서 살아남은 장미 이렇게 옮겨 심었는데 제가 뭐 자주 안 들리니까 또 얘는 거의 죽어가는 것 같고, 얘네들은 잘 살고 있고, 네. 그렇죠? 얘는 뭔지 아시겠어요? 얘는 모과 나무. 얘는 돌배 나무예요. 물론 여기 많은 건다 무궁화고요. 무궁화는 아직 잎사귀 안 나왔어요. 예, 꽃봉오리 맺어 있는 거는 뭘까요? 아, 자두네요. 자두. 아직 봉오리 상태 있는 거는, 얘는, 명찰이, 복숭아 같네. 복숭아입니다. 얘는 벚꽃. 왕벚꽃, 겹벚꽃, 뭐. 얘는 천리향. 얘는 몽몽. 얘 뭔지 아시겠어요? 진달래. 진달래입니다. 아직 개나리는 안 폈어요. 진달래, 개나리. 저기 보이는 꽃봉오리는 또 뭘까요? 요 꽃봉오리는, 뭔가 살구네요. 이쪽 애들은 살구. 살구 하나 폈어요. 벌과 나비가 와야 되는데, 애들이 꽃 피는데. 얘는 뭐냐? 얘는 자두네요. 얘는? 얘도 자두겠죠? 미리 예고하는 겁니다. 구독자 500분에게, 500분이 됐을 때 5분에게 한 개씩, 딱한 개씩만 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